진아입니다. 오늘은 애플의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애플 뮤직의 특장점 세 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애플 뮤직이 시리와 만났습니다. 특정 노래, 앨범, 음악가의 노래를 재생할 수 있고 오늘 공개된 앨범도 음성을 통해 바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추천 음악 기능도 돋보이는데요. 이는 비추 뮤직의 사용자 파악 과정을 보완한 것입니다. 빨간색 말풍선으로 표시된 장르 중에서 선호하는 것을 탭하고 추천 음악 탭에서 사용자만을 위한 추천 음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선호하지 않는 음악이 있다면 길게 누르면 됩니다. 각 장르 섹션에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를 선보이는 핫트랙이 있고 하단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면 최신 노래와 상위 차트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. 애플 뮤직에서는 광고가 없는 고화질 뮤직 비디오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에어플레이를 이용하면 애플 TV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음악 스트리밍 구독자의 입장에서 애플 뮤직이 개선되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첫 번째, 웹 브라우저에서는 애플 뮤직에 액세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많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애플 뮤직은 그렇지 않죠. 아이튠즈를 이용하면 되지만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음악을 탐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최근에 업데이트된 아이튠즈는 완벽하게 애플 뮤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 또 다른 불편한 요소는 바로 친구들의 선곡표를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. 애플 뮤직 커넥트를 통해 아티스트의 작업물을 볼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죠. 애플 뮤직에서는 취향이 비슷한 다른 사용자의 음악 목록을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. 애플 뮤직이 사용자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지는 못하지만 감성적인 접근을 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